안녕하세요, 이경 씨입니다. 신명기 32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46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He said to them, Take to heart all the words I have solemnly declared to you this day, so that you may command your children to obey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Solemnly, 부사로서 장엄하게, 진지하게 뜻입니다. Solemn, solemn, solemnly, solemnly, solemnly. solemnly 그리고 살렘 여기 발음 기호를 잘 보면은 살렘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로서 사람이 침통한 근엄한 그런 뜻입니다. declared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만 쓰는 거 공표 선언한 공표한 동사로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표하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To children to obey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이 모든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carefully 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They are not just idle words for you. They are your life. By them, you will live long in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Idle 하면은 형용사로서 사람들이 게으른, 나태한, 가동되지 않는, 놀고 있는, 동사의 의미로는 시간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내다, 빈둥거리다. 그래서 an idle student 하면은 게으른 학생이 됩니다. 그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그런 게으른 사람을 일컬어서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On that same day, the Lord told Moses. 바로 그날에, on that same day, 그날에,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Go up into the Abraham range to Mount Nebo in Moab, across from Jericho, and view Canaan, the land I'm giving the Israelites as their own possession. 그래서 그들의 그 소유의 땅이 될그 이스라엘의 땅이 될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그냥 거기까지만이었지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0절 말씀,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There on the mountain that you have climbed, you will die and be gathered to your people, just as your brother Aaron died on Mount Hor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지금 이 산에서, 올라가는 그 산에서 이제 죽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51절과 52절 함께, 52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This is because both of you broke faith with me in the presence of the Israelite at the waters of Meribah Kadesh in the desert of Zin, and because you did not uphold my holiness among the Israelites. Uphold 하면 동사로서 법, 원칙 등을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법이나 그런 원칙 등을 유지시키는 것, 옹호하는 것을 uphold입니다. 거기에서 You did not uphold my holiness among the Israelite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의 죄값으로 모세는 거기까지만 갈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52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you will see the land only from a distance. You will not enter the land I'm giving to the people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도 그의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세대는 다 이미 죽었죠.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그리고서는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명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케어풀리하게 그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